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말케돈 1부 김영롱입니다. 예민수 앵커의 개인사정으로 오늘 하루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분위기가 조금 바뀌고 있죠. 이틀째 강세를 기록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물가 지표 같은 경우에 뭐 시장에서 어느 정도 기대감 혹은 이것이 어떻게 변수로 작용할까 관망세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지난 2주 동안 워낙 힘든 시간을 보내왔기 때문에 좀 반등에 나서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힘든 시간을 보낸 만큼 이제는 다시 한번 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좀 아직까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뭐 낙관론, 비관론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덕분에 그래도 뉴욕 3대 지수는 1% 이상 상승을 했고 이 상승세를 몰아서 우리 증시도 어제 강세를 기록했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 0.9%, 코스닥도 물론 장중에 상승폭을 많이 반납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 사인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연속성을 보일 수 있을지가 관건이겠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설 연휴를 앞두고 이제 오늘과 내일이면 이번 주가 끝납니다. 과연 이것이 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주요 지표들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 전망들 그리고 여기에 맞는 대응 전략들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이 시간에도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출발 마케돈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안방에서 편안하게 누워서 치밀한 전략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발 마케돈 1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국내 시장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시그널을 보고 또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인프랜드웨어 장용혁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부터 한번 정리를 네. 해주시겠어요? 워낙 이제 이번 주가 3일밖에 안 되긴 하지만 네. 하루하루가 달라서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신지 어제장 한번 정리해 주시죠. 일단 어제장 많은 분들이 공감하면서 보셨을 부분이 다행이다. 일단 하락은 멈췄구나. 예. 그리고 외국인 수급으로 봤을 때도 매도 강도가 훅 떨어졌으니까 저희가 이제 아침 방송 계속 진행하는 동안에 지난 한 일주일간의 증시는 참 곤욕스러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쫓아가서 매도할 수 있는 구간이 지났습니다라는 평가를 내드리고 있는데 예. 장중에 워낙 약한 그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럼 뭐 앞으로 어쩌자는 거냐 뭐 이 부분에 굉장히 좀 막막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어제 그림을 보면서 삼성전자의 이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었는데 예. 그거 보면서 아 기다리던 조합에 다가서고 있구나라는 부분들 많이 보셨을 거고 간밤 미증시 결과치를 보면서 또 많은 분들이 아 그러면 힘든 구간은 다소 좀 지났겠구나라는 예. 부분들을 말씀들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뭐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들은 뭐 얼마든지 뭐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뭐 몇몇 요인들 좀 집어보려고 합니다. 결자 해지라는 말이 있어요. 묶은 놈이 풀어라 이거죠. 예. 이번에 증시가 소위 조정이라는 걸 받으면서 주된 이유로 시장에서 이게 가장 많이 나왔던 게 금리입니다. 네. 근데 이 금리 얘기를 조금 뒤로 돌아가서 언제서부터 이게 좀 자극받았는지를 돌이켜보시면 우리가 29일 그냥 지난 1월 29일 그러니까 지지난주 월요일이었거든요. 네. 그때까지만 해도 거래소 주가 지수가 2600포인트 네. 정도였어요. 근데 불과 이 2주 사이에 뭔 일이 있었던 거냐. 2월달 열고 나서 매주 첫째 금요일날 임금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거기에서 임금상승률이 YOY로 2.9% 찍는 걸 보고 시장에서 얘기를 한 거죠. 잘 나온 거 좋은데 뭐 임금 상승률 높게 잘 나온 거 이거 뭐 소비에 긍정적 영향을 줄 테니까 이거 굉장히 좋은 일인데 네. 금리가 빨라질 것 같아요 라는 쪽으로 시장이 해석을 한 거죠. 예. 근데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던 건 그것보다 훨씬 더 이전의 일이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왔었는지를 한번 가만히 보시면 어제도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만 오늘 이어서 말씀드릴 부분을 설명을 드려야 돼서 네. 한번 재탕을 합니다. 예. 여기 보시면
가이드 대비해서, 그러니까 시장이 전망하고 있었던 임금 상승률은 YOY 값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 예상을 했는데, 네. 이번에 2.9%, 연준의 목표치가 임금 상승률 3%거든요. 그리고 실업률은 자연 실업률 4%를 이 연준의 목표 가이드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여기 3%하고 2.9%면 거의 뭐 다 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빨라질 것 같아요 라는 쪽으로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뜩이나 빨랐었던 금리 속도가 한번 가속을 붙이면서 미국이 장기 롱텀 금리는 뭐 2.9% 3% 정도 쳐다보는데 그 수준에 거의 근접하게 미채권 10년물 수익률이 올라가 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그 그림을 보면서 글쎄요, 저는 이 금리 상승 속도가 계속되기 어렵다라고 봅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 많이 드렸는데 그 부분에서 이번 주 결자 해지라는 이름 하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쳐다보게 될 그림은 이번 주 수요일 밤입니다. 또 공교롭게도 우리는 목요일 날 장이 안 열려요. 예. 뭐 설 연휴인데 수요일 저녁 때 발표되는 미 CPI 네. 소비자 물가 지수 값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만약에 이번 가이드가 CPI 값이 위로 솟구쳐서 만약에 결과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미 99대 맞았는데 남은 한 대가 무서울 리 없잖아요. 네. 이미 금리 때문에 상당 부분 증시가 흔들렸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물가 우려에 대한 금리 상승으로 시장이 흔들렸다고 한다면 이번 CPI 값이 다소 좀 가이드보다 높게 나온다 하더라도 증시에는 큰 충격을 미치진 않을 겁니다. 근데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번에 미 CPI가 뚜껑을 열어보니까 굉장히 슬로우하게 나왔더라. 이렇게 이번 주 수요일 날 밤에 미 CPI가 나오게 되면 예. 증시는 금리 우려를 상당 부분 떨궈내게 될 겁니다. 네. 그럼 금리 우려가 만들어졌었던 첫 번째 단추가 미 임금 상승률에서 출발을 했다라고 한다면 결자 해지 측면에서 이번 주 수요일에 미 물가 지표가 다소 슬로우하게 나온다면 풀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 연준이 보고 있는 거는 PCE 값입니다. 그러니까 물가 지수화된 이 값을 보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여기는 CPI보다 한 0.5 정도 낮아요. 네. 일반적으로 낮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미 연준이 보고 있는 PCE 값은 2% 를 가이드로 보고 있는데 요거보다 낮은 단계에서 통상적으로 CPI 발표된 다음에 한 보름 있다가 PCE 값이 나오니까 예. 이번 CPI 값을 보고 PCE 값을 시장에서 예상을 하겠죠.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라는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면 그땐 시장에서 더 이상 금리 핑계를 크게 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PCE 값이 가중을 둬서 이제 지수화 시킨 건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뭐, 미국은 우리처럼 전세제도가 있는 게 아니니까, 네. 렌트 값, 뭐, 헬스케어, 약 값, 뭐, 이런 부분들이, 품목, 가중치가 좀 많이 붙어 있죠.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근데 우리가 코어 값 부르면은 변동성이 큰, 뭐, 에너지 가격이나, 뭐, 식료품 가격이나 그런 것들은 제끼고 보죠. 근데 이거를 제끼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중치가 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CPI 값보다 훨씬 더 낮게 나오는 경향이 강하죠. 그래서 위에 네모칸 쳐놨는데 PCE 값이 CPI보다 못 오를 때는 이게 어떻게 시장에서 해석이 되느냐. 이게 이 가중치가 덜 준 네. 쪽. 예. 그러니까 뭐 에너지라든지 뭐 원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물가가 올랐을 때 이때는 CPI 값이 좀 더 세게 오르는 거고 PCE 값은 훨씬 더 적게 실질 금리 단으로는 영향을 덜 미치게 시장에서 발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예상하고 있어서 뭐 사실 유가가 워낙 강하게 올랐고 원자재가가 워낙 강했고 그런 부분들에서 물가 상승 우려가 출발했었던 부분이라면 PCE 값으로 크게 이어지진 않을 거다.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정말 금리가 문제가 됐다라고 한다면 EMBI 신흥국 채권 가산 금리도 튀었어야 정상이고 네. 하이힐드 스프레드도 튀었어야 정상인데 그런 그림이 없었고 시장의 변동성 높아진 부분도 외환 변동성은 정말 눈꽃만큼 나왔고 채권 변동성은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크게 나왔습니다만
주식 변동성을 따라가지 못했거든요. 과거에도 보게 되면 주식 변동성 올라오는 자리에 주식과 채권의 수익 변동성이 같이 올라오는 게 일반적인데 채권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그렇죠. 거는 의미가 그러니까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국한됐었다. 예. 이유는 뭐였을까요? 증시가 과열을 찍었었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변동성 숏 상품. 그러니까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변동성은 떨어져 있을 거예요. 라는 부분으로 추정하던 ETF 값들이 여기 보는 것처럼 AUM이 뭐 제로로 근접한 상품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큰 폭으로 부담을 떨궈냈고 이 과정에서 기계적인 매도들이 쏟아졌고 과거에도 빅스값 튀면서 시장 빠졌던 거는 비일비재했었던 일이에요. 여기 예.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뭐 빅스 튀면서 시장 빠지고 이런 부분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다소 좀 그게 과했던 건데 이유를 보면 워낙 장시간 주가가 피로도에 쌓여 있었을 구간이기 때문에 뭐 고점 대비해서 한 10% 정도 내뱉으니까 꺾였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을 텐데 전 시장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라는 부분으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여주셨던 주요 시장의 변동성 추이를 봤었을 때 주식과 채권 간의 괴리가 이렇게 큰 걸 보면 아 정말로 이번 사안을 시장에서는 그야말로 심리와 해석으로만 이렇게 많이 떨어뜨려 놨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 보면 이제 금리 이슈를 확 걷어내면 네. 절대 지수값이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렇죠. 예. 이제 올라갈 일밖에 없겠다라는 전문가들의 얘기들이 그래서 솔솔 나옵니다. 네. 그 중에 또 하나의 힌트로 이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 물론 계속 매도를 하고 네. 있긴 합니다만은 매도 강도나 규모 자체가 조금은 잦아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분명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봐도 좋겠습니까? 네. 주가가 밸류에이션이 높다라는 평가를 받았을 때 시장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극약 처방은 뭘까요? 주가가 빠지는 거예요. 네. 주가가 빠지면 더 이상 비싸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죠. 부담을 예. 걷어냈다라는 평가를 받을 테니까. 그래서 지금 미증시 같은 경우 보면 뭐 일각에서는 뭐 밸류가 비싸다, 뭐 다소 너무 많이 올랐다, 뭐 이런 평가들 많이 받았을 텐데 뭐 수직기로 일단 내뱉었으니까 부담은 상당 부분 떨궈낸 상황이고요. 네. 우리 대한민국 시장은 사실 같이 떨궈지면 안 되는 우리는 한 번도 비싼 적이 없는 시장인데 같이 떨궈지면 안 됩니다만 뭐 글로벌 주식시장 값에서 역으로 놀 수는 없잖아요. 네. 동조화가 일부 있었던 거고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금요일 날 이 얘기를 했었네요. 전날 미증시가 또 워낙 많이 떨어졌으니까 첫 번째 투매는 동참하는 거고 네. 두 번째 투매는 가만히 앉아있는 거고 세 번째 투매는 받아라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첫 번째 투매는 아닙니다. 쫓아가서 버릴 수 있는 구간이 아니란 말입니다. 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예. 어제 거래소가 튀어 올랐고 오늘 거래소가 튀어 오를 예정이고 그럼 시장에서 무슨 얘기할까요? 세 번째 투매가 지났나? 라는 평가를 하게 될 거거든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이게 첫 번째 투매쯤 됐을 거라고 보고 뭐 갭으로 떨어져서 한번 떨궈졌었던 부분을 뭐 두 번째 투매 뭐 그 이후에 음봉 길이만 87피짜리를 예. 뭐 두 번째 투매로 본다라고 하면 금요일 날 뭐 갭 다운으로 출발했었던 이 투매가 세 번째 투매였을 수도 있는 거고. 저걸 세 번째로 보기도 합니까? 그런데 글쎄요. 저걸 좀 나왔는지 애매하네요.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일단 모르겠습니다만 예. 중요한 건 쫓아가서 버리는 첫 번째 투매 단계는 훨씬 지났다는 얘기거든요. 예. 지금에 와가지고 팔까요 말까요를 고민하는 거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가장 큰 쉴드를 쳤었던 종목이 셀트리온인데 네. 이제 더 이상 셀트리온이 코스닥 쉴드를 안 쳐주죠. 거래소로 넘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큰형님이 서울로 돈 벌러 갔으면 둘째 아들서부터 엄마를 잘 모셔야 되는 건데 지금 그 밑단으로 보게 되니까 과거에 비해서 퍼포먼스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코스닥 시장 탄성은 과거와 똑같이 돌아가기엔 다소 어렵죠. 시장에서 혹시나 뭐 KRX 300에 대한 기대값이 다시 불어 일어난다든지 뭐 KRX 300을 추종하는 ETF가 다소 좀 시장의 가이드보다 세게 뭐 시장에 나온다라든지 네. 뭐 이런 식의 뭐 다시 한번 코스닥 수급을 자극하는 요인이 나오지 않는 이상 지금 누가 봐도 어디 건드릴래라고 얘기하면 단기 반등 제일 세게 나오는 쪽은 어디예요? 많이 빠진 쪽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쪽을 쳐다보는 시각들이 전 많을 것 같습니다라는 평가를 드렸던 거고. 셀트리온 얘기 나온 김에 근데 이제 첫째가 서울로 상경을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둘째가 어머니를 부양해야 되는데 그럼 헬스케어가 해야죠. 둘째가 돈을 못 벌고 있으니까 그렇죠. 혹여나 어머니가 서울로 상경하는 거 아닐까라는 걱정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는 거 아니겠어요? 글쎄요. 그렇게 되면은 앞뒤가 계산이 안 맞거든요. 예. 코스닥 시장을 접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긴 합니다만. 네. 그래서 고향집을 그대로 지킨다는 가정 하에서 예. 보면 이 예전에 탄성, 이 끌고 가던 대표 종목이 거래소로 넘어간 이유라 그 밑단들이 열심히 뛰면 모르겠는데 뭐 확산이 세게 나와서 네. 뭐 움직여주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그림들이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최근 들어서는 코스닥보다는 거래소 쪽 이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올 차례입니다라는 부분 말씀 많이 드리고 있고 예. 어제 시장에서도 여실히 그런 부분들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죠. 거래소가 상승 조합이 훨씬 강했으니까요. 그래서 두 가지 조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뭐 유턴을 돌리고 싶으면 막 달리고 있다가 핸들 꺾어버리는 게 아니고 브레이크를 밟아서 감속을 찍을 겁니다. 두 가지 조합은 선물과 이 삼성전자가 될 거예요. 예. 외국인 선물이 하락 가속을 붙여서 한 3조 내뱉었는데 단기적으로 그러면 제일 처음 보일 행동은 브레이크를 밟겠죠. 갑자기 뭐 매수 대량 매수로 반전해 주면 좋겠지만 그 그림이 사사 나오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감속을 찍겠죠. 감속을 찍고 가장 대표성을 띠고 있는 대한민국 시장의 바로미터값 삼성전자가 아웃퍼폼을 띠겠죠라는 예. 부분으로 어제 아침 방송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그림이 맥히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 이후에 외국인들이 더 들어올까요라는 부분을 쳐다본다면 대한민국 원화값이 추가적으로 약세만 되지 않으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최근 방송에서도 말씀 많이 드렸던 것처럼 저는 지지고 부가도 1,100원 이상으로 벗어나기에는 다소 어렵다라고 봤습니다. 예. 만약에 이 위로 가서 추가적인 원화 약세가 나온다고 한다면 외국인들은 뭐 기존에 안고 있었던 뭐 물량분에 대해서 뭐 좀 이익을 실현하려는 움직임들을 많이 보이겠죠. 하지만 최근 보이고 있는 것처럼 분명히 버거워하는 게 눈에 보이는 환단이라면 예. 추가적으로 원화 약세가 만들어지기 어려운 환경으로 본다. 그렇다라 그래서 추가적으로 원화 약세가 나와서 원화 강세가 나와서 1,050원 깨고 내려가는 그림도 안 보여줄 거기 때문에 4%폭 이 좁은 트레이딩 룸에서 움직이고 있는 원화값이라고 한다면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밸류에이션을 떠나서 추가적인 악재를 녹일 수 있는 이슈들은 안 나올 걸로 본다. 삼성전자가 하락을 주도하는 시점이 상당 부분 또 있었고 그 그림을 되돌리는 움직임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는 이제는 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반등을 보는 시각들이 강해질 거다. 어제 미증시 결과치가 무엇보다 반가웠고 예. 오늘 얼마나 우리 시장이 녹일 수 있는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매일 아침마다 저는 이제 밖에서 팀장님께서 하는 전략들을 네. 항상 눈여겨서 보고 있는데요. 네. 어제 그 말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네. 유턴을 하려면 감속을 해야 된다. 그렇죠. 바로 꺾으면 차가 엎어지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감속의 주체가 되는 것이 이제 선물과 삼성전자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잦아들고 네. 오늘장에서 좀 우리 바람대로 또 매수로 전환할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상황은 네.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네. 것 같으니까요. 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장 전략에 대해서 한마디 정리해 주신다면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일단 금리가 트리거였다면은 이번 주 수요일 미 물가지표 보면 답 나올 것 같고요. 예. 우리 시장이 과하게 빠졌었다라는 평가를 내린다라고 한다면 오늘 선물 시장이 움직임을 보여줄 것 같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사느냐 마느냐 이 방향성 논리를 결정하는 건 외국인이거든요. 예. 오늘 외국인 수급 방향성을 체크하시고 반등 뭐 사실 떨어지는 칼날에 손대는 것만큼 위험한 짓도 없어요. 네. 우리가 이 정도면 싸 보이잖아요라고 들이밀고 세 번째 투매는 받으세요라는 얘기는 말이 쉽지 실제로 그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오늘 같은 시장 이제 시장에 이 한번 내리치고 칼을 걷어들이는 구간. 사실 이 구간이 올라타기 제일 좋은 구간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장이 어떻게 보면 뭐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오늘 외국인들 수급 기준으로 의사결정 내리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의 수급 상황 면밀히 살펴보자 얘기를 해주셨고요. 밑에 나가는 것처럼 미국의 물가 지표도 주요 변수로 이번 주에 작용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물가 지표 발표된 이후에 첫 번째 거래일이 다음 주 월요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또 시장 개장 전에 팀장님께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뭐 우리가 쉬는 동안 미증시가 굉장히 강했으면 혹시 압니까? 구정 연휴 끝나고 나서 엄청난 갭상승으로 출발할지 그렇게 네.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그 전략도 미리 예약을 해놓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웨어의 장용혁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